질긴 악연. 저희 가족 관련 수사 문제는 윤석열 총장께서 엄정히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검사십니까? 이분과 관계없이는 존경하는 검사이고 선배십니다. 지휘감독했다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 그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들이 토족을 삼아 진행한 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밉니다. 제가 이제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도 아니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퇴임하고 나서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네,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 총장을 밝은 표정으로 맞이한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모습, 이제 매우 낯선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았죠. 그리고 이 판결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대학교와 대학원 입학이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그러자 어제 조국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비로서 윤석열 당선인 당선자에게 묻고 싶다. 이제 만족하시냐.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다. 가족 전체의 도륙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이제 만족하냐는 조국 전 장관의 질문에 윤석열 당선인 측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것을 왜 당선인께 물으시는지 좀 의아한데요. 납득이 되십니까? 조국 장관의 자녀의 일이기 때문에 당선인께서 대답하실 지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그 자녀분인 조민 씨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새로운 그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렸던 여러 가지 공정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만족하냐는 조국 전 장관의 질문에 당선인 측은 왜 그걸 당선인에게 묻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조국 전장이 올린 건 자기의 생각을 올린 것이지 뭐 윤석열 당선인한테 답하세요 이렇게 올렸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뭐 기자들이 질문을 이렇게 하는가 이제 아마 배인진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이렇게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가족들이 지금 당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감정이시니까 그걸 제가 뭐 평가할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질문 비슷하게 올리긴 했지만 이게 뭐 당선인한테 질문을 하고 뭐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게 있겠어요. 뭐 얘기할 부분도 아니고 얘기해서 무슨 뭐 도움이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뭐 이 문제는 이대로 조국 전 장관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생각을 올린 것이고 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서 본인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건 뭐 저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조국 전 장관께서 지금 이쯤 되면 이제 좀 여론이나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셨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생각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자녀로서의 그 딸이 그 의전원과 대학이 입학 취소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대법원에서 확정 발견된 그 정경심 교수의 이른바 서류 위조와 입시 부정에 대한 사법체계의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의 원상복귀입니다. 이건 당연한 법적 조치에 따른 후속 결과예요.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원에서 최종 판결에서 이건 가짜 위조다. 그리고 위조를 통해서 입학이 진행됐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학교에서는 그걸 다시 과거 시점으로 돌려가지고 원상복귀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 심정에서 딸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수 있지만 이걸 당선인에게 이제 후련하시냐 만족하시냐 묻는 것은 제가 볼 때 동문서답이 아니라 제가 볼 때 견강부회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제가 좀 만족할 수준이 되려면 그 따님으로서는 제가 볼 때 좀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예. 따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같은 그 부모의 비뚤어진 욕망에 의해서 사실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딸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이지만 그 본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정경심 교수와 이 조국 전 장관은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빨리 조국 전 장관도 1심 판결이나 2심 판결이 빨리 끝나서 응분의 저는 처벌을 받는 게 그 정도가 돼야 국민들이 볼 때는 저는 납득할 만한 만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은국 교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은 조민 씨 대학교와 대학원 입학 취소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앞으로 그러면 상당 동안 또 기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규정이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네. 입시 요강뿐만 아니고 고등교육법 규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학생이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면 거짓 자료를 이런 제출하면 반드시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고등교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측의 논리는 뭐냐면 그런 위변조 서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당락에 영향이 없지 않았느냐 이게 논리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대법원 판례가 명확해요. 어떤 대법원 판례가 있냐면 부정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합격했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된다고 해도 그래도 합격 및 그런 부정 서류 제출한 것 자체만으로도 합격 및 입학 취소는 적법하다 이런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뭐 그 하급심 법원들이나 그 위에 올라간 법원들이 이런 규정들과 판례를 무시하면서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사실들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까지 민주당은 조민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이 사안을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민 씨에게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 씨는 당장 구속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가 조작, 논문 표절, 학력 경력 위조 의혹은 수사기관의 직무 유기로 단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창 장관은 비교할 수도 없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도 국민대는 모르쇠로 당선인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는 또 한 번의 김로 조불이 될 것입니다. 김건희가 하면 로맨스고 조민이 하면 불륜입니까? 네, 김노 조불, 김건희가 하면 로맨스고 조민이 하면 불륜이냐 이런 말을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이 한 건데 최진문 교수님, 네. 글쎄요, 뭐 듣기에 따라서는 조민 씨한테 저런 표현까지 굳이 써서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간에 네. 예, 저렇게 이제 조민 씨와 김건희 씨를 같은 선상에 비교하는 게 우리 조민 씨한테 가혹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조민 씨나 그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처벌도 나오고 뭐 어떤 결과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그럼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는 어떻게 할 거냐? 김건희 여사도 어쨌든 그 허위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논란이 되고 있고 본인도 뭐 그건 일정 부분 인정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표절 문제는 아직 깔끔하게 모든 게 정리가 안 됐어요. 국민대에서도 제대로 잘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가 조작 문제는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 재판에 나왔던 그 피의자들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할까?
이제 대통령 부인이 이제 되시잖아요. 곧 얼마 안 있으면. 근데 만약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저는 국민들은 동일한 관점에서 볼 겁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하는 건 지켜볼 것 같고요. 또 수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연히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야 그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국민들이 아마 지켜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는 아직 이렇다 할 공식적인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을 했고요. 거기에는 이런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텀블러 상장을 들고 있는 사진인데요. 네, 상장에는 손글씨로 이 사람은 평소 투철한 환경보호 정신으로 종이컵을 절약하고 텀블러를 사용해서 타의 모범이 됐고 이에 표창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장 수여자 김건희 여사입니다. 또 폐 양식장에 취미로 고양이 해부를 즐기던 학대범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게시된 사진에는 좁은 철장에 갇힌 고양이 모습도 같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도 김건희 여사가 계속 전시기획 활동을 하고 그 수익금은 기부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금식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대표가 이제는 이제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 네. 배우자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이제 공식 배우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제2부속실 같은 그 배우자를 위한 국민 세금을 쓰는 그 보호자 시설은 이제 없애는 걸 했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아까도 계속 이야기 논란이 되었던 뭐 허위 이력 문제라든지 다 사과를 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뭐 박사는 뭐 표절 의혹이라든지 뭐 주가 조작에 대한 뭐 계속되는 의혹 제기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예. 결론이 나는 것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배우자로서의 김건희 씨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분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독자적인 자기만의 전문 영역들을 그냥 충실히 그냥 자기 일을 하겠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배우자상은 크게 유경수 여사로 대표되는 조용한 내조용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김정숙 유쾌한 정숙 씨처럼 굉장히 열심히 또 이렇게 같이 동반하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만 제가 볼 때 두 분 다 이제는 이 시대에 맞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21세기의 영부인의 모습은 질 바이든 여사 같은 분입니다. 자기 교수로서 일을 하면 됩니다.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특별한 특권도 없는 것이고 특별하게 무슨 거기에 뒤에 앉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은데 숨어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질 바이든 교수는 지금도 교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아베 총리의 부인이었던 아베 아키타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을 경영하면서 그대로 자기의 일을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도 바로 그런 식의 모델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코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굉장히 성공적인 전시 기획사 대표를 하고 있고 또 미술업계나 예술업계에 굉장히 많은 인맥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환경 쪽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자에 대한 자기의 묵묵한 자기의 개인적인 전문성을 발휘하는 활동들을 할 것이다. 저는 그런 맥락으로 보여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모델을 한번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시 기획 행사 계속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협찬 같은 게 필요하고 그럼 또 뭐 협찬을 한 것이 어떤 뭐 배우자로서의 그렇죠. 영향력 아니냐 뭐 이런 또 논란이 또 있을 텐데 그런 건 문제가 안 될까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뭐 일부 흘러나온 이야기는 전시 활동을 하되 모든 수익금은 다 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네. 또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협찬 의혹 가지고도 굉장히 몸살을 앓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 배우자로서 그 코바나 컨텐츠 역할을 계속 한다면 굉장히 투명하고 엄정한 그런 그 잣대로 굉장히 많은 식의 어떤 기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면 그것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좀 배우자로서의 자기 역할들을 찾아가면서 그런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기획 활동은 그래도 일종의 영리 사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신중하게 차후에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